안녕하십니까. 이순희입니다. 이제 대선이 30일 남았습니다. 정말, 한 달 이후면 이제 대선 선거 날인데요. 대한민국의 2022년도, 대통령을 뽑는 날이 이제 30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문제가 너무너무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선 후보들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볼 텐데, 오늘 제목을 부부는 닮는다, 대선 후보들 이대로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이 전에 이어서 심동보 해군 제독님을 모시고 함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독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술 잘 쉬셨어요? 네. 네, 술 잘 쉬셨어요? 아, 예, 예. 아, 이렇게 바쁘신데 또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네. 그래서 저기 이제 대선 후보의 후보인 이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그 가족들의 비리의 끝이 비리는 지금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지 정말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심제동님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들의 이대로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심층 분석을 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한민국 태극기 얼마나 멋집니까? 지금 파란 하늘에 이렇게 멋지게 펄럭이고 있는 이런 대한민국의 이 대선 후보들이 정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니 정말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계 10대 문명국인데 대한민국. 그럼요, 맞아요. 거기에 지금 그 대선 후보들 뿐만 아니고, 그 부인들. 그럼. 가족. 예, 예, 예. 그 리스크가 지금 그 네. 부상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 국격에 사실은 어울리지 않아요. 네. 왜냐면 이게, 그 나라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정말 근사한 나라가 됐는데. 아, 맞아요. 그 나라를 이끌 당사자들이나. 네. 또 그걸 내조하는 부인들이. 네. 이걸 도저히, 거기, 그 10위권에 맞지 않는 거예요. 네. 그때 네. 세계가 막, 그 뭐, 아프리카 수준이야. 아유, 그렇게 말이야. 옛날 후진국 수준. 정말이에요. 아프리카 수준 딱 맞는 말씀이에요. 뭐, 필리핀 옛날 저 마르코스 대통령 독재할 때. 네. 이멜다 여사 그, 네. 근데 그 사치하고. 네, 네. 그 전행을 권력에 개입하고. 네. 그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까지 연상될 정도로. 네, 네. 이따가 뭐 차차히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네, 네. 이게 진짜 심각해요. 아, 그래서 저는 후보들 본인들은 심각성을 모른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정말 기가 막히게 심각성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고 어디 가서 그냥 튀기나 하면 되는 거고 어떤 식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갖다가 쓰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선 후보나 후보 그 부인이라니 정말 기가 막힌 이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다 공직 생활 해봤고 네. 그 이 박사님께서도 MBC에 간부로 네, 네. 오래 근무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지만 일이 안정이 안 되고 네. 이게 그 일반 그 피방이 대상이 되고 하면은요. 네. 일이 그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요. 집안부터 안정시키고 네, 예. 잡아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나가서 하는 공직도 네, 잘 네. 되는 것이지. 네, 네. 집이 저렇게 어지럽고 네. 지탄이 돼가지고는 뭐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와 그 부인 네. 김혜경 씨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 네. 그 또한 그 가족들도 문제입니다. 그 가족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은 윤석열 후보의 문제는 이제 본부장 아닙니까? 본인과 부인과 장모. 근데 지금 또 한 가지 더 지난 방송에서 제가 방송했는데, 이재명 후보도 본부장이에요. 본인과 부인과 장남. 참나,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딱 이렇게 맞춰서. 마지막 장자는 좀 네. 의미가 틀린데. 그러니까, 장모와 장남, 이렇게 하는데 어쩌면 두 후보가 이렇게 이런 것도 똑같이 맞춰서 나옵니까, 이렇게. 예? 네? 그래서 이들의 비리가 계속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의 그 본부장. 진짜 이제 장남 이 지금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가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예.
뭐 우리 또 아, 뭐 예, 군, 예. 뭐 군, 군 장성 출신이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 근데 이재미 이 특히 김혜경 씨. 네네. 이 갑질 그 공금 횡령. 네. 이 문제는요. 이거 당장 바로 이재명 후보가 네. 그 후보 그 욕심 버리고 예. 빨리 사퇴해서 네. 집에 가서 집 단속부터 잘해야 돼요. 아.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데 이재명 후보가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아주 뭐라 하더라 잔파도래. 어제 그 부산 가가지고요. 네. 이 정도 잔파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이게 잔파도가 아니지. 이 잔파도 예. 그래야 이게 완전히 이게 해일처럼 들여닥친 건데. 네. 이게 왜냐면 그 김혜경 씨를 보좌한 네. 5급 공무원이면요. 예, 5급 공무원. 3월이잖아요. 네, 네. 그 저기 인정고시 합격한 이 정도. 고급 네. 공무원이에요. 네. 옛날에 그 저 자원급제해야 받는 배설이에요. 네, 5급 네. 공무원이면 5급 공무원. 그 네. 옛날 지방자치전에는 네. 5급 공무원의 군수, 지방 조그만 시장 이런 것도 했어요. 아. 네? 네, 그 네. 굉장히 높은 직급이라니까. 네. 근데 이걸 그 옛날에 그 변호사 사무실에 네. 일하던 사람을 데려가가지고 그 정리 업무 맡은 여자라는 거예요. 네, 변호사 사무실 때. 근데 전부 네. 김혜경 그런 게 이재명 성남시장, 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의 네. 네. 수발을 드는 역할을 주로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진급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성남시장일 때도 이제 데려갔을 거고, 성남시청에. 계속 데리고 다니, 이제 하다가, 이제 지사가 되니까 또, 그, 경기도청에, 도청 공무원으로 또 데려가가지고 7급을 그러니까. 줬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네, 네, 그랬다가 또 지금 네. 5급으로 승진을 시켜준 거 아니에요. 했는데 이제. 이 지금 말이 됩니까, 정말? 그 밑에 또 한 명 그 7급 공무원을. 예, 예. 시켜가지고. 예. 일을 다 한 거예요. 네. 그 수발을 들었는데 예. 한마디로 가사 도우미 역할을 한 거죠. 야. 근데 이 저 이 7급 공무원이 보니까 난 여성 공무원인 줄 알았어요. 네. 남자야.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야, 남자 공무원한테. 남자한테다가 무슨 팬티 뭐 잘 개 놨는지 뭐 어쩌는지 세상에. 아니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남자 공무원이 7급 공무원이 가사 도우미처럼 그 남자 공무원 본인 표현에 자기 노예라고 노예 생활 3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예 예. 근데 한 일을 보니까 네. 이거는 저 그 부인의 그 프라이빗이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소고 이런 거. 막 들어가서 청소부터 하고 막 집이 엉망이라서 예. 이게 남자 공무원이 그 경기 지방 공무원 A 씨의 노예 생활 3년이라 해가지고 네. 에포지 한 두 장 정도를 네. 모든 언론사에 이거 다 뿌렸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렇겠어요. 남자가 아. 그야말로 그리고 다 읽을 필요는 없는데 네. 너무 자신이 한심스럽고 수치스러워 견딜 수 없었다. 네. 그래서 딱 여기 처음에 오늘 가이 문자로 떨어졌다는 신호다. 네. 그리고 네. 비사무관으로 그래가지고 네. 사무님 속옷 정리하라. 도지사님 양복과 와이셔츠도 정리해 둬라. 네, 네. 도지사님과 사무님 양말도 잘 접어 옷장에 넣어 둬라. 네. 자질구레한 짓이다. 네, 네, 네. 뭐 잘못되면 뭐 안카진 비사무관이 질책도 막 무섭다. 이런 오는데 딱 행간문을 한 상상해 보세요. 네, 네. 그 지시를 받고 이제 그 저기. 예, 예. 경기도지사 이재명 네.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네. 행간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니 엉망진창이다. 아, 집안이 엉망. 김혜경이가 엉망진창으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엉망진창이라 이게 청소기부터 돌려야 한다. 아. 청소기부터 돌려야 남자가 네. 어? 세상에 그거 야, 그 어때 여자가 할 일을 네. 김혜경 경기도 이재명 부인이 할 일을 네. 남자 7급 공무원이 집에 가서 네. 청소기부도 돌리고 네, 네. 그다음에 건조대에 늘렸는 세탁물을 걷어 차곡차곡 개가지고 하... 사모님의 팬티 네. 등 속옷도 아무 생각 없이 정리하여 오자에 잘 넣는다. 야, 그럼 이 정도면은 세상에 아무 생각 없이 넣는다. 김혜경 표현이 씨가,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정말. 네, 김혜경 씨가 그저 공무원한테 그때 네. 남자 공무원한테 네. 자기 팬티가 다 팔아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어떻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여기 이 저기가 이 공무원이 남자 공무원이 얼마나 기가 막히면 아무 생각도 얼마나 자기 좀 사회에서 아니 난 그걸 아무 생각 없이 그 표현이 너무 너무 제 가슴이 아프네. 7급 공무원은 젊은 그 남성일 텐데 네.
그 자기보다 나이가 최소한 20살, 30살 예. 많은 여자 예. 예. 팬티까지 세탁을 해서 그 해가지고 옷장에까지 정리를 하면서 네. 그 느꼈던 예. 그 수치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러게. 그리고 자기가 서두에 자신이 한심스럽고 수치스러워 견딜 수 없었다 딴 거다. 아, 네. 야, 그다음에 그 뒤에도 뭐 남자 그 뭐 요리 있잖아요. 네. 아침부터 아침에는 주로 뭐 초밥, 아니 샌드위치 먹는 거죠. 아, 네. 초밥 점심 때, 그다음 저녁 때는 쇠고기 네. 안심, 뭐 네. 그다음 폐경 치료제, 대리 처방 이것도 안 돼, 법적으로 입양해 주면서요. 네, 네. 이주인의 이거 본인 그 저 스킨 로션까지. 예. 그것도 뭐 프랑스제 아르메스라고. 네. 그거는요 넥타이도 비싸고 저는. 선물 한번 받아가지고 한번 딱 네. 매봤어요. 아, 그럼 네. 머리가 굉장히 비싼 거래. 오, 네. 머리 보니까 한 30만 원 한다 그러대. 아, 근데 로션을 예, 그것도 뭐 예. 엄청 비싸답니다. 예예예. 예, 예. 그 아르메스 스킨 로션도 이걸 그 안 떨어지게 교환해 하다 가지고 저 비치해야 되고 내 예. 친인척 선물도 해야 되고 어. 그저 맹절 때 선물 네. 차례상. 네네. 재수용품도 그저 사야 예. 되고. 예예. 야. 참, 이게. 네. 아니, 이런 짓거리를 한 사람이. 네. 어? 부하 직원 시켜가지고. 그러게요. 완전 노예. 네, 네. 네. 어? 가사 도우미 시키는 네. 사람이. 예, 예. 지금 성남시장을 거쳐서 경기도지사를 거쳐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 근데 완전히 그 뭐, 저 공사 구분이 없고, 뭐. 공사가 뭐, 어? 저기 뭐야, 그러면. 어, 그, 경기지사, 경기도청에 돈이 전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개인이 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근데 저도 공직생활 오래했잖아요. 이재명이 그 월급도 받잖아? 받았잖아요. 뭐 월급 안 받고 해, 이랬나요? 아니, 저도 저 군생활을 네. 30년 넘게 했는데, 네. 저 군에 있으면서, 어? 그래도 장성으로 이제 전역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전역할 때까지 예. 법인 카드 자체를 구입한 적이 없어요. 아, 군대는 법인 카드도 없나요? 예? 요즘도 없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아... 뭐,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법인 카드 자체를 구입한 적이 없다니까. 아... 그럼 이게 네. 경기도 같은 경우에, 네. 이게 7급 공무원이, 네. 5급 공무원이 지 마음대로 그냥, 네, 네. 그렇게 네. 그냥 이렇게, 네. 그 자기 그 돈처럼, 예, 예. 경기도 자기 상관이 지출한 돈을 네. 사적으로 지출한 돈을 전부 법인 카드로 다 맥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그 있을 수 없지. 완전 도둑질이죠. 그러니까 횡령. 예. 공금 횡령. 예. 예. 우리도 저는 이제 MBC 출신이잖아요. MBC에서도 보면 이제 그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보면은 그 개인 법인 카드를 줘요. 그래서 네. 얼마 그 직위에 해당하는 하는 직위에 맞게 이제 얼마씩 한 달에 얼마씩 쓸 수가 있거든요. 그 쓸 수가 있는데 그 쓸 수 있는 내용이 다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 법인 카드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직원들과 또는 뭐 외부의 어떤 뭐 거래처와 또 이렇게 일을 한다든가 이러면 업무를 위해서 좌우지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돈이 직원들하고 뭐 네, 직원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제 하던가 하여간 이게 주로 이제 식사대 대부분 식사대거든요. 그게 식사대인데 전부 그러니까 회사 근처에서 먹어요. 그 저기도 봐요. 그러니까 지역도 회사 건방에서 먹어야지 회사 직원들하고 먹었다고 보장이 돼 있잖아요. 뭐 딴 데 가서 먹으면 이게 의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회사 건방 내 식당에서 먹어야 되고 또한 그 뭐 평일날 근무 시간에 먹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좌우지간 회사 업무를 위해서 쓰고 그게 MBC와 군대보다 훨씬 낫다. 아, MBC가 낫죠. 군대. 아, 근데 나는. 네. 명식이 배를 달고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부인까지 구경도 못했다니까. 어, 그리고, 부하들한테, 식사를, 뭐, 격려를 한다든가. 네. 뭐 훈련이 끝나고. 네. 뭐, 큰 그게 있으면 이제 격려할 필요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근데 그, 객별 부대 운영비라 해가지고요. 예, 네, 예. 네. 그, 대령 때 함장할 때도 그게 한 70만원? 네. 이래 됐고, 예. 장성도 한 100만원 될까? 그 네. 100만원 안 돼요. 예, 예.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그, 저, 손님 오는 거, 뭐, 저, 차도 타주고, 뭐, 접대비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사무실에서. 네, 네. 그, 뭐, 그, 커피도 사야 되고, 이런 예. 거. 예. 그거하고 나머지, 직속 부하들. 네. 뭐, 식사 한두 분 하면은요,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전부, 부족한 돈은 예.
개인 월급에서요. 그렇지, 그렇죠. 맞아요. 국민들은요, 예.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반 정도는, 제 월급의 반을 전부 다 그렇게 썼다니까요. 아,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경리는 또 해야 되는데. 그 손님 또 접대도 해야 되고. 거기는 좀 뭐. 체면이지. 그 법인카드를 필요한데. 그러니까 자기 돈을, 개인 월급을 써가면서 저 네, 생활을 네. 할 정도인데. 네. 예? 특히 군대는. 예. 아니, 경기도지도가 뭔데, 성남시가 뭔데. 네. 어? 마누라, 저 무슨, 저, 뭐 이런 것까지. 아니, 재수용품까지, 취직선물까지. 네. 법인카드로. 네. 예. 그리고 여기서 아. 지금 또 보도가 되는 게 보면 어느, 어느 식당에서 아마 고기도 팔고 고기를 이제, 고기를, 저기, 재료, 저기 뭐 요리 안 한 고기들 있잖아요. 예. 고기, 요리 안 한 그 고기도, 정육도 팔고 또한 식당도 하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게. 여기서 주로 이제, 이게 물, 뭐, 고기를 산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냥 일반, 그냥 뭐 어디 슈퍼나 이런 데 가서, 이게 정육을 사면 슈퍼라고 딱 찍히거든요. 이러니까 이건 이거 법인카드로 쓰면 안 되거든요. 안 되지. 예. 네, 그러는데 어떤 가게들은 보면은 정육도 팔고 또 식당도 같이 하는 겸하는 음식점 있잖아요. 이런 데서 하면은 정육을 샀더라도 그냥 모르잖아요. 그냥 일반 음식점 상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요런 데 또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한 거예요. 이 사람, 이 여자가 보니까. 카드깡이라고 그런다면서요? 아니, 그 카드깡, 네. 카드깡은 그게 아니에요. 아니, 카드깡은 제가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여기 자꾸 카드깡 나오더라고. 네. 카드깡은 뭔 말인가 하면, 이게 지금 두 가지예요. 카드깡은 더 아주 못된 짓이에요. 카드깡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카드를 100만 원치 쓸 수 있다. 이러면 어디 음식점에 가서 카드를 주고 100만 원을 끊으라 그래요. 끊으라 그러면 이제 100만 원 영수증을 끊어주잖아요. 음식을 안 먹고 그냥 끊어달라 그래요. 네, 100만 원. 네, 네. 끊어주는데 현금으로 90만 원만 주면 됩니다. 또는 현금으로 80만 원만 주면 됩니다. 100만 원 끊어줄 테니까. 아. 이러니까 이 카드를 끊는 사람은 20만 원, 내 10만 원.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이게 끊어주면 10만 원, 20만 원 이익을 보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양심 없는 그 식당 주인들이. 이게 바로 카드깡이에요. 카드깡은 더 악랄한 수법이에요. 와. 근데 하여튼, 이 이재명 그. 그러니까 이재명이요. 아니, 보니까. 그 도청에 카드를 이용해서 현금을 이렇게 인출해 갔다는 거니까 더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재명 본인이 몰랐을 리가 없는 게 당연히 몰랐을 자기 에르메스 무슨 뭐 스킨 로션까지 네. 그 딱딱 그거 해놨잖아요. 네네. 네. 근데 자기 부인도 평생 살면서 그 모르겠어요? 이거 저 직원들이 와서 하는 걸 다 알 텐데. 본인도 알고 아니 본인도... 당연히 그 직원들이 하는 건 이재명이 알게 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마 공금 행위를 하는데 제가 네. 보니까 너무 우리 저희들 그 군생활하고 저도 직업군에 오래 공직생활 했는데 네네 네. 이게 보니까 아주 허탈해 어제 누나 너무 바보같이 살아간 것 같아 아니에요 고혜스럽지는 않은데 네, 네. 아 근데 네. 그 무슨 제동님이 뭐, 진짜 제대로 인생을 사셨고 아니 저 아내한테 네. 네. 월급을 뭐 반밖에 안 받아주고 저 뭐 그거 가지고 반을 가지고 예를 들면 부대 운영하고 그 밑에 부하들 갱리 회식해주고 네네. 손님 접대하고 뭐 이렇게 했다 하면은 거 네. 우리 집사람이 뭐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해를 한 것 같은데 네네. 속으로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을 것 같아. 예. 예? 아니, 카드값도 살아야 되는데. 아니, 그리고 군대는 원래 또 월급이 좀 적잖아요. 일반 회사보다. 예, 그러니까 군인 가족들한테는 또 그래서 참 그런 것도 있잖아요. 바보처럼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서 사는 군인. 네. 어? 아니, 근데 이거 충격이야, 충격. 충격이죠. 아니, 이거, 야 공무원들 법인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예. 이야, 아니, 근데, 이재명, 이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네. 뿐만 아니고. 네네. 네. 이렇게 유사한 사례가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공무원 사이에. 근데 네. 이거 차제에. 예. 저는 공무원들 법인카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 다 없애야 된다고. 예, 예, 예. 예. 저는 SNS 그저께 올렸는데 그 반응이 막.
많이 그 댓글도 달고. 근데 법인카드를 다 없애. 그런데 그 법인카드 왜 필요하냐고. 아 내가 지금 법인카드 없이 있는 공무원 사람 있는데. 맞아요. 공무원들도. 그러면 그게 필요한 정당한 그 경비는. 네. 그렇구나 이거야. 현금으로. 네, 예, 예.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왜 법인카드가 지려가지고. 공무원들도 다 법인카드를 주는지, 이재명이가, 지사이기 때문에, 이재명한테만 법인카드가 나가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방송 보시고, 공무원이신 분들 한번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 MBC, 방송사의 근무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좀. 사기업하고 또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좀 많이 주거든요. 또 뭐 광고료 수익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복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그런 것도 주기도 하는데 공무원 세계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이재명은 자기가 이제 저 지사장이잖아. 그 뭐 저기잖아요. 지사이고 또는 뭐 성남시에서 시장이고 제일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한테는 그 뭐 법인카드가 나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기념품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기념품 뭐 또 저 부하들한테도 네. 저 갱년 용품으로 필요하거든요. 네. 시계라든가 이런 거. 네, 네. 이 시계 이런 게 또 저 다 그냥 뭐 한 2만 원 하면 맞추잖아요. 네. 제가 전당장 할 때 꼭 네. 필요해. 네, 네. 외부 손님 오는 것도 필요하고 부하들한테 그렇죠, 필요한데. 그렇죠. 그럼요. 그 제가 제 동생이 예, 예. 사업하는 동생이 예. 무려 2,500만 원을 줬어요. 예. 그 저 예. 네. 저기는 잠깐만 좀 봐주시겠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예. 됐다. 예.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 뭐.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거 가지고 다 했어요. 내가 이제 고민을 하니까, 이거 뭐, 또 돈 넣을 데가 없으니까. 예. 동생이 그때 사업을 했거든. 예. 진짜 그걸 그려줬어요. 그것까지 그걸 만들었다니까. 그렇게 자기 돈 써가면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무슨, 이재명 같은 거 그렇게 하겠어요? 예. 당연히 그거야, 법인카드가 하죠. 이재명은 이미 뭐 다 드러난 거예요. 법인카드라는 게, 공무원 법인카드라는 게. 네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내 세금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럼. 아, 내가 내 세금도 들어있어, 그 안에. 그렇지. 당연히. 경기도도 살았었거든. 네. 그러면은,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자기 그 재수용품 사고 친척들 선물하고 말이죠. 네네. 자기 묵묵 사고 막 네. 생활용품 썼다는 거야. 네네. 이건 완전히 도둑질이지. 네네네. 네. 그렇죠. 진짜 내가 막 열불이 난다니까.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이 뭐 우리가 또 이미 다 아는 것들이지만 보면은 이재명 전과 사범 대장동 사건, 뭐 조폭 연루가 돼 있고 또 뭐 살인마 조카와 조폭을 또 변호해 준 것도 있고 신북 단체인 경기 동부 연합과 또 연루가 돼 있습니다. 또 김부선과의 그 관계 부인을 계속 해보고 있잖아요. 김부선이가 막 그 수많은 증거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지금 뭐 말할 수 없는 이런 많은 진짜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도 그러는데 이 부인까지 저렇게 지금 참 이런 정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말 그런데도 뭐 그 전에 또 부인도 얼마나 또 닭살로 또 온 국민들을 그냥 속을 다 뒤집어 놨습니다. 새벽 뭐 한 시 반인가 자다가 낙상 사고 났다 해가지고 119 실리고 하고 뭐 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많은 국민들이 이제 부부싸움 한거 아닌가. 네, 그럼. 이제 의심을 하니까 다음 날부터 그것도 그 의혹을 듣기 위해 가지고 쇼를 하는데. 네네. 뭐 닭살이 진짜 예. 돌 정도더구먼요. 예예. 지금 보면은 그래서 그 여기다 이제 닭살로 눈총을 받고 경기도청 그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고 공무원의 그 공무원을 통해서 이제 한우 그것도 한우도 이 뭐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사다 먹었고 샌드위치 뭐 이런 것들 자택에 배달해주고 참 재수용품까지도 또 뭐 다 배달하고 이랬대요. 그 경기도 그 관용차를 이용해가지고 그런 명절 음식을 사적으로 활용했고 정말 이런 것들이 지금 일파만파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아니 참 그렇게 양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진짜 그런 걸. 저 이재명 후보에. 네, 네. 지금 좀 소개한 지 이제 각종 그 비리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저 중에 하나만 걸려도요. 네, 네. 하나만 걸리고 지금 완전 스스로 물러나야 돼요. 네, 맞아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요. 보통 맞아요, 맞아요. 우리 살아가는 일반 그 정서로는요. 예, 네, 예. 네. 저 중에 하나만 지금 확인이 되고 사실이 된 거야. 예. 네. 바로 그냥 저 대통령 후보 사퇴해야 된다니까.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은 그만 아무것도 아니야. 아까 네. 말씀했지만 네. 이 정도 잔파도는 네. 아무것도 아니다. 넘어갈 수 있다. 그걸 잔파도라 그러니 정말 기가 막히네. 잔파도. 저 사람이 저거는 우리가 정상인의 네. 이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네. 한번 괴물이야 괴물. 이재명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죠. 괴물이야. 그러니까 괴물이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야. 야.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괴물의 국민, 괴물의 그 지위를 받는, 예, 맞아요. 지위 분수를 받는, 예, 예. 어? 국민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야. 잘못하면은. 네네. 네? 예. 예. 이게 대한민국,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옛날처럼 후진국도 아니고. 맞아요. 네? 맞아요. 세계 10대 강국이라면 얼마만 그, 네네. 지금 저 문맹국인데. 네. 이야, 참.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계속해서 사과하고, 계속해서 울고, 눈물 흘리고,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도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그 비율이. 네. 그 35% 중반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 35%라면은 네, 네. 국민 100명 중에 35명이 지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나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저렇게 저 형편없는 저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네. 35% 가량 된다는 거는 네, 네. 나는 그 사람도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네, 네. 맞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지 어쨌든.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이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이념적인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저도 도저히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오죽하면 제가 출마 선언 했겠어요. 아우, 우리 참. 계속 출마 선언 하셨던 거 계속 이어 나가셨으면 정말 이때는 진짜 심재동님을 안 찍고 누굴 찍겠어요. 정말 아 너무 안타깝네요. 국민들이 네. 정말 찍을 후보가 없어서 네네. 정말 방황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왜냐면 선호도보다 싫어하는 비율이 배 이상 되잖아요. 그럼요. 배가 맞아요. 진짜 제가 지켜보는 저 자신도 예. 저도 같이 느끼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네네. 아우 그냥 이재명을 하든가지 정말 너무 속이 뒤집어지고 정말 속상해서 방송을 할 수가 없네 진짜. 그래서 이재명은 여기까지 하고 예. 이번에는 또 우리가 부부는 닮는다 했잖아요. 부부다. 아주 이재명하고 그 김혜경이 똑 닮았네 진짜. 똑 닮았어. 예. 다음에는 아니 부부가요. 네네. 목수의 아내는 반목수가 되고. 그렇죠. 목수 아내는 거의 반목수가 된대. 그렇죠. 맨날 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노름꾼의 아내는 예. 개편꾼이 된다. 네네. 그 말 있잖아요. 아, 예. 그게 노름꾼 하면 옆에서 이게 군소 들어주고 막 개편꾼 뜯어가는. 네네. 그게 된다. 예. 그게 닮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근데 왜냐하면, 닮아가지 않으면 이혼해야지 못 살아요. 그렇죠. 도저히 내가 이런 인간하고 못 살겠다. 이혼해야 한다면, 이혼을 가지고, 그렇지 않고 같이 산다는 건 또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 인정해가면서 살아야지 사는 거지. 그렇죠. 네. 네, 오늘 저 이재명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윤석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 후보는 네. 어제 양 후보가 굉장히 활발한 이제 날짜도 얼마 남지 않으니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 광주에 가가지고 5.18 국민 민주 묘지를 찾았어요. 거기 가서도 이제 뭐 그 참배를 뭐 거기 또 가고 있는데 참배도 못했는데 그러면 거기서도 5월의 정신이 자유민주주의와 국민통합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또 분명히 했어요. 5.18을 저기다 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헌법에다가 나는 저 양반 행보가 보수가 네. 맞는지 계속 의문이 가요. 그렇지. 아니 근데 그래서 보수
전통 그 자유우파 네. 국민들이 저 마음을 못 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 지지율이 정체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수가 맞지 안 맞지 않아요? 아, 저 자신 본인이 전에 지난번에 순천에 가가지고 아, 자기 그랬어요. 자신도 뭐 진보다 이거 보수도 아니다고 그랬고. 아니 이제 순천에 가가지고 그랬다니까요. 자신은 저기 민주당으로 대선 후보로 나가야 되는데 이재명이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으로 네, 왔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예. 보수 아닌 예, 예. 은행을 많이 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저 확신 못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지금 있는지. 대선이 오늘로 저 G-30일이거든요. 네, 네. 딱 한 달 남겨놨는데 네. 지금 저 윤석열 후보한테 좀 보수의 그 정체성이 맞는 네, 네. 이걸 많이 기대를 하고 또 요구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수없이 했는데 네. 이 사람이 안 받아들여서 그걸 계속 자클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노무현 계속 팔잖아. 네, 네. 어제 아래인가요? 네. 제주도 가가지고 강정마을 네. 해군기지 네. 앞에 뒤에 네. 군함도 보이더라고 화면을 보니까. 네네네. 네, 네. 저도 저 한 몇 달 전에 그 갔다 왔거든요. 아 예. 그 시장에 갔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노무현 이야기 하면서. 그냥, 예. 한 삼촌이 울먹울먹 하는 거야. 울먹울먹 봤어. 우리 다 봤지, 그거. 노무현 팔에 하는 거야. 노무현 이제 방학 아래 어디 가가지고 또 노무현 팔에 하고 막 긁거리고. 네네. 이야, 정말. 아니, 지금. 눈도 못 보겠어, 눈도. 두 사람 다 지금 노무현 후계자라고 지금.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뭐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저, 뇌물죄로 말이야. 검찰 조사 받다가. 네네. 자살했잖아요. 스스로 자살한 인간이에요, 정말. 그 사람이 뭘 했다고 그렇게 뭐 그렇게 추천을 하느냐고. 그렇게. 또 얘야 대선 후보가 경쟁적으로 웃기는 거야, 웃기는 거요. 정말 막 정말. 그러고 예. 보수 국민들한테 자유우파 국민들한테 표 달라라. 네. 지지해달라. 네. 지지 안 해주면 전국 위치 안 된다. 예. 공산화로 간다. 이따 소리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자유우파 국민들은 뭐 자존심 넘는 자기 노비야? 그러게 둘 다 지금 자기 스스로 누가 노무현이 후계자라고 표 달라고 하니 정말 이게 정말 무슨 이게 무슨 극이에요 이게 정말. 아 그런데 이제 부인까지 지난번에 7시간 녹취록 뭐 네. 공개된 MBC 아 예 네. 그거 다 공개 뭐 야, 거의 막 아직 어이가 없죠 그만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는 게 아니라 윤석열 부인 김건희는요 이미 지난번에 그 검찰 남편이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그 수여식 임명장 수여식에서 벌써 청와대에서 난리친 거 아세요? 청와대에서 아니 근데 보통 한 30초 얘기하는데 예, 예. 몇 분을 얘기했다면서 한 뭐 7분인가 10분인가를 얘기했대요. 그게 아니 거기 가서 뭐 처음 어떤 여자가 가가지고 야 거기 가서 뭐 사업 얘기도 하고 거기가 뭔데 어? 야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게 그 놀라운 저기 은행을 보여줘가지고. 그때 참석자들이 김건희 씨 행동을 보고 섬뜩했다 그러고 저 여자 큰일 낼 여자구나 했다는 아, 거 아니에요. 큰일 낼 여자네. 예, 예, 그 청와대 그 예. 참석한 사람 다 알지. 보니까 그 사진을 보니까 그 저기 뭐야 그 문 대통령 부인은 그 참석을 안 했더라고. 그 부인이 참석했었다면 진짜 정말 과감이 아니었으면 그때 이미 말씀. 그 사람을 김건희 저 씨하고 네. 이재명 부인 그 저 김혜경 예, 예. 두 사람을 같이 막 토론남 시키면 좋겠어.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어? 예. 그래서 저기가 그때 그 거기 그 장소에 참석했던 그 사람이 이번에 어? 김건희 씨가 김건희 씨가 그 뭐 학력 뭐로 인해서 기자회견하면서 그 사과 기자회견했잖아요. 예, 예. 그걸 보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어? 예. 아, 참, 그, 건방지고, 오만하고, 정말, 그런 사람인데, 김건희 씨가, 어? 그런 걸 보면서, 참, 100가지 얼굴을 저 여자는 표현하고 다닐 여자구나. 이제 위선의, 어? 네. 위선 또. 위선의 극치를 갖고 있구나. 예, 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진짜. 그때 그냥 이게, 필요에 예. 따라서, 예. 그냥 연기하는 거지, 연기. 예, 그러니까, 원체를 숨이 났고. 이야. 진짜 그래서 김건희 씨 보면 뭐 동거설 문제 있지 일부 종사형이 아니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일부 종사형 그러니까 한 사람의 남편을 예. 뭐 모시는 이렇게 그게 남편 그저 앞서가고 부인을 따르는 그게 있자 부창부수잖아요. 예예. 예. 예? 부창부수 가도승이라는 말이 있더라고. 네. 남편이 있고 부인이 따르면 집안의 도리가 이루어진다 네. 그런 말인데. 네. 그거 그리가 모르고 네네네.
그 아. 남편을 따르는 게 아니고 네. 남편을 오히려 조종한다 얘기야. 네네. 어? 필요하면은. 네. 필요하면 남편을 그 좀 권력자면은. 네네. 자기가 그냥 행사하는 거지 권력을. 그러니까 그 청와대에서 그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사람 최고 아니에요. 네. 그 사람 앞에도 그 대통령보다 더 긴 시간에 그 마이크를 잡고 그 난리를 쳤는데도 거기 윤석열은 옆에서 가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보고만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보통 가면은. 부인한테 사전 교육을 좀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청와대 가면은 네. 뭐 아마 당신한테 무슨 이야기 시킬 텐데 네. 간단하게 네. 그냥 남편 내조 잘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라. 네, 네. 보통 그래. 근데 내가 뭐 교육을 윤석열은 자기 부인한테 와근절이 꽉 잡혀가지고 그런 교육도 시킬 사람이 아니고 그럼 공처가인가? 네. 공처가도 아니고 뭐 공... 아이고 뭐 모르겠어요 저는. 경처가인가 경처가. 모르겠어요. 경처가는 남... 나, 그, 저, 자기 부인 얼굴만 봐도, 네. 경기를 일으킨다. 경기를, 아! 그래서 경처가, 그게 맞네, 경처가. 어, 맞아요. 해보았네. 아, 그러니까 또 자,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 걱정스럽네, 걱정스럽네. 전에, 예, 그, 윤석열이 검찰청장, 그, 저, 있을, 대법, 저기 있을 때는요, 집이 그 서초동이잖아요. 네.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점심을 해놓고 문자로 준다는 거 아니에요. 점심 해놨으니까. 이제 와서 식사하세요. 남편이 네. 남편이 점심 시간에 집에 가가지고 밥을 해놓고 김건희한테다가 김건희 직장에 이제 거기 뭐 있잖아요. 거기 직장에 아, 바로 거기 아 거기 뭐 1층인가 지하인가 있었대요 그때. 아 코바나 코바나가 거기 있었어. 아, 그러니까 저 윤석열이 거기서 얼른 그 집으로 가가지고 빨리 점심을 해놓고 문자를 준대요 그렇게. 와. 어,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진짜 사실입니까? 어, 그렇게. 그런가? 예, 그렇게 얘기 났어요. 그리고 윤석열은 방송에 나와서도 자기 와이프는 음식을 못한다고 얘기하더라고. 야. 그랬더니 요즘에 젊은이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어? 김건희가 요즘 뭔가 한쪽에서 이상하게 뜨고 있는 그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보다 뭐 12살인가 어리고 여자가 성형수술 완전 성형수술 해가지고 얼굴도 이쁘고 어 거기다가 돈 잘 벌어가지고 저기 월급 안 갖다 줘도 되고 어 집 있어가지고 그 부인 집에 가서 살고 이러니 그 남편이 집에 가서 아무리 남편이 검찰총장이라도 집에 가서 밥하는 건 아무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대. 맞아요, 그거? 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자기는 뭐, 늦장가 가가지고, 뭐, 저, 네, 어? 네. 그 돈 많은 여자 만나서, 네. 좋은 아파트에서, 어? 사는데, 네. 그 정도는 또,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그건 남자 자존심 다 버렸구나. 그러니까. 근데 야. 그, 이제 서울의 소리 7시간 녹취록을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정권을 잡으면. 이러고 뭐 그리고 뭐 영빈관도 옮기겠다. 영빈관? 그러니까 뭐 청와대 옮긴다고. 어, 영빈관? 그러니까 영빈관 옮길 거야. 완전히 뭐 계획이 다 있어. 자기가 대통령이야. 어, 어. 그러니까. 야,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야, 그러니까. 야, 예. 참. 대한민국 참. 예. 거기다가 또 뭐 지금 뭐 진짜 김건희 보세요. 진짜 얼마나 기가 막혀. 어? 뭐 권력을 잡으면 이제 완전히 지가 멋대로 할 거고 윤석열 꼼짝도 못하니까 사주 도사들과 관계 뭐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을 해요. 야, 왕자 있잖아요. 예예. 그날 김건희가 네. 손바닥에 찍어준 게 나 틀림없는 것 같아. 그러겠지. 뭐 그 할머니가 예. 뭐 찍어줬다고 그랬잖아요. 네, 방송이나 네. 토론에 예, 질문하니까. 예, 예. 아니 할머니가 아니 거기 내가 이제 아크로비스타 그거 내가 자주 지나다니는 데거든. 우리 집에서 가깝잖아요. 네. 거기 어떻게 할머니하고 이웃하고 교류가 없는 데야. 그렇지. 그런데 그렇지. 어떻게 감히 남의 그저 남자 손바닥에다 그것도 잘 치워지지 않을 정도로 꾹 눌러가지고 그런 식. 아니 그러고 또 이게 뭐 이상하게 우리가 보통 방송하면 그냥 손 안 보이잖아요. 뭐 손을 일부러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손바닥을 내놓고. 그 윤석열도 굉장히 사주에 심취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윤석열 자체가 네. 정직하지가 못해. 나는 이 지도자의 제일 첫째 동보나 정직성을 꼽거든요. 네. 근데 정직성이 나는 굉장히 의미가요. 네네. 뭐 이런 해명한 거. 그러면 예예. 특히 부인이 그
그게 많았잖아요. 학력이나 경력이, 조작. 부풀리기, 예, 조작, 이런 거. 부풀리기. 그게 많이 제기가 됐는데, 본인들도 일부 시인을 했고, 예. 윤석열이가요, TV 토론회 국민의힘 경선 때그 질문 받고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네. 부인이 서울대, 예. 경영대학, 네. 최고 경영대학 석사를, 경력이 있는데, 네. 이게 사실이냐 물으니까, 네. 맞다고 그랬다고. 그럼 맞, 근데 그 당, 그냥, 저도 봤어요, 맞다고 하는 답변은 한 게, 동영상에 많이 다녀요. 네, 봤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이 아니고, 네. 경영전문대학원, 네. 그 다음에 경영학과, 네. 경영전문석사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럼. 근데 이게요, 네. 학위는요, 네. 석사학위라든가 이거는요, 학위는 본인이 제일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렇죠? 그렇지, 그럼요. 자기 학위를 정확하게 기억한다니까? 그럼. 또, 이거, 외국에서 하기를 해도, 영문 맹칭까지 정확하게 네. 기억해요. 그럼요. 왜냐면, 자기 경력에. 얼마나 고민을 하면 그 학위를 받기까지 얼마나 고민을 자기 하면서. 자기 경력에 결정적인 거죠, 그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 학위 자체를 부풀리기 위해서 잘못 기억했다? 이게 있을 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이거 의도적으로 속인 거예요. 그렇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석사. 네. 하고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네.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하고 틀려, 완전히 틀려요. 그렇죠. 그냥 일반 재산, 일반 그, 저기, 뭐야, 석사라면 기본적으로는 대학에서 2년을 강의를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게 뭐, 빠르면 6개월이지만, 아니, 그 6개월, 아니, 6개월이 좌우지간 이게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논문 쓰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 그냥 굉장히 많은 시간을 수년을 학교 다니면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경영전문대학원은 뭐예요? 나는 처음 봤는데 뭐 하여간 그 뭐 약간 그거는 아마 약간 이제 좀 직장 다니는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마 이런 게 그런 게 개설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 뭐 예 예. 그, 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그, 1년 과정이래, 그래, 이게. 정확하게 해야지. 네, 1년 과정이래. 1년 과정에, 그, 석사, 그, 진짜, 그런, 아주 그냥 약식으로 있는 거예요, 약식. 맞아요. 그게 이렇게 네. 정확하게 안 하면서 꼭 남으로부터, 예, 네. 그, 정직성을, 의심을 받을 정도면요. 네. 이런 게 한두 가지 아니면은, 뭐가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 리더십이 형성될 수가 없어. 리더십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한 인격과 그 신뢰가 이제 전제가 되는 거거든. 네. 그 사람들이 뭐, 어쩔 사람 하는 거 말도 못 믿는데, 네. 그 사람 어떻게 믿고 신뢰하고, 네. 어? 통치를 맡길 수가 있어. 네. 그러니까, 이 말이 진짜, 이 말이 정답이에요. 한 그 청와대의 그 행사, 그 난리를 친 행사, 대통령 앞에서 아주 그냥 마이크 잡고 난리 친 행사, 그 행사에 참석했던 한 인사가, 그러니까, 허위 경력을 사과하는 기자회견을 보고, 김건희가,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냥 포장하는 것을 보고 저 여자는 참 100가지 얼굴을 할 수가 있겠구나 싶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은 거기서 청와대에서 그런 일을 그 난리를 치는데도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보고만 앉아 있었고 정말 보고 있는 것도 안 되지. 보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안심하다는 거지. 이렇게 뭐 이렇게 예 못하게 말려야지. 뭐 표현한 방법 있잖아. 그렇지요. 그쪽 그래서 옷을 땡긴다든가. 그렇지. 그렇게 보다 그렇게 해요. 당연하죠. 다 그렇게 하죠. 부모가 와서 나 그 부인이 그런데 익숙이 안 돼가지고. 왜냐면 이거 공직 하면 행사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부인은 그 남편은 항상 그 시간을 하지만은 나 부인 웃자다가 행사 이제 부부 동무를 참석했는데 네. 그 분위기나 이런 거 잘 모르고 엉뚱한 걸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럼요. 당연히 사전에 그 남편하고 이야기를 하고 예. 교육이 교육이라기보다는 그 좀 그 참고 그 이야기를 해준다고. 네. 그리고 또 엉뚱한 현장에서 그 남편이 말로 하거든. 네. 표 안 나게. 네. 진짜. 근데 이런 완전히 웃기는 거지. 근데 저런 사람이 청와대 대통령이 됐을 때 부인 통제가 되겠냐고 이거. 전혀 안 되죠. 네? 뭐 이미 다. 남편도 통제가 안 되는데. 네. 네. 완전 아는 부인이지. 이미 다 그런 거고 그 대통령 앞에서도 통제를 못 시키는데. 이야. 네. 웃기네 어? 웃기네. 그런데 그 부인 김건희가 뭔가 제대로 좀 뭐 사안을 보고 제대로 해야. 이라는 거, 해야지, 그, 할 때라면 뭐 통제고 뭐 할 필요 없지. 근데 저렇게 안한 부인으로 저렇게 설쳐대는 저런 여자를,
근데 지금 보니까 김혜경,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나 네.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나 이게 저 선호도 조사한 게 어제 나왔어요. 네, 네. 남편보다 저 선호도가 낮아요. 네. 그 10점 만점에 김혜경 씨는 3.32. 네, 네. 김건희는 3.06. 예, 예. 김혜경보다 김건희가 더 선호도가 낮네. 아, 희한하네. 예, 예. 그 하여튼 남편보다 공통적으로 두 사람 다. 예. 네. 그 남편보다 더 싫다는 거야. 아, 네. 그렇지. 문제야, 문제. 예, 예. 보니까 윤석열은 43.3위가 나왔고, 이재명은 41.8. 아, 지금 이제 본인들 그 예, 지지 여론 지지도가 이렇게 나왔고 그 배우자 선호도를 보면 김혜경이 34.3이고 김건희가 26.26%네요. 굉장히 아주 저건 이제 리얼미터고 예, 예, 예. 여론 조사 기간마다 예. 조금 차이 있는데 차이, 지금 네네네. 지금 문제는 예. 그 대선 30일 전인데 오늘 네, 네. 여론 조사가 9개 네. 조사 기관이 발표를 했거든요. 네, 네, 네. 7개 기관이요. 네, 네. 그 대부분 여론 조사가 네. 아직도 접전이야. 윤석열하고 이재명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를 정도야. 네, 네. 5천 의미 내에서 접전이야.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큰일이고 네. 그다음에 그 지지율이요. 전부 30대 중반이야. 네, 네. 이거는 두 사람 다. 아, 그다음에 비선호도는 네. 그 지지하는 사람이 30대 중반인데 싫어하는 비율은요. 네. 배야 배. 네, 네. 그 60에 70%야.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싫은데도 찍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렇지. 예. 찍지 않으면 대통령이 안 생겨. 네. 대통령이 안 생기는 경우도 그래. 나올까요? 대통령 공석으로 둬야 되나? 아유, 정말 기가 막히게. 아유, 그냥 끝까지 갈 거, 저도. 아, 그러니까. 정말 이럴, 참, 우리, 신동모 제동님께서 진짜, 그, 아유, 진짜 가셨다면, 이런 때에 얼마나 빛나는 후보가 되셨을 거예요, 까요, 진짜. 아, 오늘 진짜, 부부는 닮는다. 아, 대선 후보 이대로 되는가? 정말 이런 주제로 오늘 심동보 제동님을 모시고. 그 한 시간까지 한 것 같네요. 예, 함께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앞으로도 심동보 제동님 모시고, 이런 방송을 앞으로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동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수님 방송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